셋. 영상과 같이 스케치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는 흰색 먹지를 사용해가지고 스케치를 옮겨줬어요. 먼저 먹지 초크면이 펠트에 붙게 해주고 스케치를 올린 다음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옮겨줍니다. 이게 펠트이다 보니까 깔끔하게는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성 젤리펜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덧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색깔 양모로 만들어진 털실을 사용했는데요. 새틴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은방울꽃의 중심 끝으로 나와서 머리 부분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늘을 나가줍니다. 실이 두껍다 보니까 다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골무 착용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왼쪽에 나와서 또 똑같이 머리 끝부분으로 들어가 줍니다. 아까 첫 번째 놓았던 땀과 같은 구멍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다시 중앙의 오른쪽 끝으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털실을 넣기 위해서 리본 자수용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이 바늘은 귀가 커가지고 털실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은방울꽃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묶고 잘라줄게요. 방울꽃 하나당 한 번씩 묶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방울꽃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비즈를 사용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진주 모양의 작은 비즈인데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다 이렇게 쏟았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일반 자수용 바늘에다가 실 두 가닥을 꽂아서 밑에서 위로 나와주고 바늘에다가 비즈를 통과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온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꽂고 뒤로 잡아당겨줍니다. 우리가 은방울꽃 만들 때 털실도 세 번 움직여서 새틴 스티치로 만들어줬잖아요. 비즈도 똑같이 세 개를 달아줄 거예요. 이번에는 중심 부분에 비즈를 달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방울꽃 하나가 끝났으니까 꼼꼼하게 꽉 조여서 묶어주시고 자른 다음에 다음 방울꽃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3012번을 사용했어요. 두 가닥만 사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줄기를 놓아줄 건데요. 끝부분으로 바늘을 놓은 다음에 원하는 한 땀 크기만큼 저는 약 0.8cm 정도 놓아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한 땀의 중앙으로 바늘을 나와줍니다. 이렇게 실이 지금 그 한 땀의 중앙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한 땀의 반, 2분의 1 크기만큼 이동해서 아까 끝난 땀의 끝부분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걸어서 나와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분의 1만큼 이동해서 아까 끝난 땀의 끝부분 영상이 살짝 잘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끝난 땀의 끝부분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주시면 됩니다. 계속 연결해서 해줄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결국 땀이 여러 개의 땀을 놓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큰 줄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놓아주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땀들이 구분되지 않고 쫙 연결된 느낌이 들기에 저는 자주 사용한답니다. 나머지 줄기 부분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3362번 하나, 3012번 하나, 한 가닥 한 가닥 합쳐서 두 가닥으로 스플릿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아웃라인과 비슷한데요. 아웃라인보다 훨씬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땀을 놓아주신 다음에 저 진한 초록색과 연한 초록색의 중앙, 중앙으로 가르면서 바늘을 놓아주세요. 중심으로 날아왔죠?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아까 아웃라인 스티치처럼 앞으로 전진해서 한 땀을 떠줍니다. 이렇게 되면 두 땀을 딴 건데 두 땀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다시 방금 보이시나요? 연두색과 진한 초록색 중앙으로 가르면서 실을 나와주세요. 갈라서 바늘을 나오고 2분의 1만큼 앞으로 이동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세 번째 땀까지 떴는데 하나의 줄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면서 앞으로 나와서 이동하고 또 갈라서 나와서 이동하고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쭉 따라서 먼저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 선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면을 만들 겁니다. 영상처럼 말이죠. 이렇게 면이 조금 채워졌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두 개를 섞는 것도 참 매력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결이 잘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쑥딱쑥딱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뒷면에 해당하는 펠트를 뒤에 대고 카우칭을 해줄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뒷면 펠트 부분에서 나와서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 땀 조여주시면 됩니다. 한 땀 그냥 떠주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는 이 땀의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가, 그리고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갈 때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카우칭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카우칭한 실 부분을 자르지 않게 조심조심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에 핀을 달아주시면 끝이에요. 저는 은방울꽃이 아무래도 화이트에 가까우니까 뒷배경인 펠트를 어두운 원단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어두운 원단 사용하실 걸 추천드려요. 이 은방울꽃 브로치는 연령에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한번 해줬는데 너무 예뻐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